인생은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2절은 말씀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이 시편 1편의 전체 핵심 요절이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할렐루야.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 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입니다. 이 하가는 무엇인가에 푹 빠져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푹 빠져있습니까?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지내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육체가 밥을 먹어야 힘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영혼은 무엇으로 삽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은 점점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성경의 표현이 바로 묵상입니다. 성경은 간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입니다. 매일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영혼 깊숙이 임해서 내 영혼에 스며들어 내 내면을 깊이 있게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3절의 말씀은 2절의 결과인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뿌리가 시냇가에까지 다 있기 때문에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고난과 역경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성도는 환경에 개의치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 삶에 넉넉한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지금 이 나무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느냐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의 뿌리가 어디까지 다 있느냐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어떻느냐가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은 뿌리가 무엇에 다 있느냐인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요동치지 않게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어떤 말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환경, 상황 때문에 요동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고 있으셔서 그 인생을 붙드시는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뿌리 내리는 2020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3절을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하는 일이 점점 더 다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사니까 지속적인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이 우리 자신을 이끌어주셔서 순종하며 삽니다. 그러니 점점 형통한 길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형통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다 잘 됩니까? 아닙니다. 열매, 어느 날 갑자기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씨를 뿌렸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열매가 맺듯이 지속적인 말씀 묵상, 지속적인 말씀 순종의 삶의 결과가 형통이라는 열매로 찾아옵니다.
말씀을 주려고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형통의 삶으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형통과 거리가 멀어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그 뿌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시간만 지나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 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반드시 형통한 인생이 되어갈 줄 믿으시기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한 자에게는 그 말씀이 자꾸 우리 안에서 작동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부정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고난을 재해석합니다.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게 되니 긍정적인 결론이 찾아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그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 목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말씀 묵상은 즐겁게 하셔야 됩니다. 마리아는 말씀 듣기를 사모하니까 그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발아치에 앉아서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없는 향유옥합을 깨워 주님 발 앞에 붙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을 씻어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귀를 열고 경청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 묵상의 완결은 순종입니다. 왜 묵상합니까?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기는 읽어도 알아가긴 알아가도 배우긴 배워가도 말씀을 필사는 필사를 해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짐이 아닙니다. 순종은 형통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축복입니다. 순종이 평안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순종을 통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데 안타까운 것 마지막 6절은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과 함께 저주도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5절은 그러므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리라. 악인들은 그러므로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과 완전히 구분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공중에 날리다가 어디론지 사라져버리는 그런 운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마지막 6절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이 있는 사람의 결론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그 인생은 복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인생은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해 주십니까?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를 인정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은 결과가 분명합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